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CW 리텔링의 박대표입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아,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었네요. 자, 오늘은 그래서 오랜만에 광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주종목이죠. 차량은 그랜저 HD인데, 이 차량은 지금 차 전체에 페인트가 엄청 많이 날렸습니다. 지금 새 차를 한번 했습니다. 기존에 저희가 새 차를 한번 했는데,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, 이 상태로 드리면, 이제 손님이 봤을 때, 이거 새 차인 거 맞아요?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, 이제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. 너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.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라고 해서, 이제 풀 광택이 아니에요. 요거는 이제 완전,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는 완전 정석의 광택.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뭐 프리미엄 광택 뭐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, 이 차는 완전 스크래치를 박멸시키는 그런 프리미엄 광택이 아니고, 지금 여기 앉아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고, 페인트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클레이바 데미지, 그 정도만 지우는, 저희 샵에서 하는 말로는 세미광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. 금액은 다소 저렴해요. 이런 페인트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건 보통 뭐한 30만 원 정도 선에서 광택을 작업을 하거든요. 요차 견적도 30만 원이고, 그런 이제 저렴한 광택, 이제 세미 폴리싱을 오늘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일단 차량 상태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게 본넷 상태거든요. 지금 보시면 이쪽에 전체적으로 뿌연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. 이게 다 페인트입니다, 페인트. 지금 페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스크래치가 분간이 안 가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. 지금 여기 만져보면 소리가 완전 서걱서걱거릴 정도로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고, 아, 이게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. 지금 본넷도 마찬가지고, 핸다 쪽도 보시면 보이죠? 얘는 그나마 조금 측면이라 가지고 페인트가 덜 안는 것 같아요. 보통 페인트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안기 때문에 조금 덜해요.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걱서걱합니다. 조금 페인트가 덜하기 때문에 스크래치도 좀더잘 보이는 편이고, 아, 얘는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 보이죠? 이런 점박이들.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스크래치가 그냥 가려졌습니다. 차가 너무 흐리멍텅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천장에도 보면 여기 지금 허연 거, 그냥 이 전체가 지금 뭐가 먼지가 앉아서 묻은 게 아니에요. 세차를 한 차입니다. 보세요. 손으로 닦아도 그대로예요. 뭐 먼지가 앉아서 이런 거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, 페인트가 앉아서 지금 다 이런 겁니다. 아주 그냥 심각합니다. 천장 전체가 지금 다 이렇고, 이 차의 주 목적은 이런 지금 페인트들 전체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, 페인트를 제거하려면은 당연히 클레이 바를 쳐야 되고요. 클레이 바를 치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데미지들을 깨끗하게 또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. 아무래도 폴리싱을 작업을 하면 기존의 클레이 바 데미지 포함해서 요런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스크래치들도 당연히 조금씩은 제거가 됩니다. 기존의 상태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는 이 좁쌀 같은 이런 것들, 하여튼 좀 많이 안 좋아요. 이 도장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. 그냥 딱 카메라만 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은 이제 세미 폴리싱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는 지금 세차를 다 했기 때문에 뭐 따로 물 뿌려 가지고 이렇게 작업은 하지 않을 거고요. 카샴푸를 아주 듬뿍 탄 샴푸 물을 뿌리고, 클레이바는 다들 아시죠? 고무 찰흙 같은 요 녀석으로 사각사각 소리가 안날 때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. 근데 그 일반적인 오너분들은 하지 마세요. 하시면 안 돼요. 스크래치 엄청 많이 납니다. 어느 정도로 나냐면,
지금 클레이 바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, 이 클레이 바는 또 강도가 아주 강한 녀석입니다. 어느 정도로 나냐면, 깜짝 놀랄 정도로 납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스크래치가 이 정도로 많이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오너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. 만약에 내가 폴리싱 기회가 있다, 그러면은 하셔도 돼요. 하셔도 되는데, 그래도 하드 클레이 바보다는 미디움이나 소프트, 아주 부드러운 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런 철분 제거를 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이 샴푸 물을 뿌리고, 최대한 상처가 안 나게끔 하려고 샴푸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. 일단 최대한 덜 나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. 이런 페인트 있는 차들은 클레이를 쳐서 이렇게 페인트를 다 날려줘야 됩니다.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광택기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광택기로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, 이 페인트가 있는 상태에서 광택기를 바로 대버리면 도장면에 열이 나겠죠. 도장면에 열이 나게 되면 이 페인트가 클리어 안으로 또 파고들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돼버리면 더 도장면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스크래치든 뭐 페인트든 뭐 기타 오염물들이 도장면에 묻어 있을 때는 무조건 제거를 하시고 강택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. 뭐 그거를 강택기 돌리면 없어지겠지, 요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. 무조건 도장면은 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스크래치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. 또 도장 결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, 사실상 뭐 일반적인 폴리싱을 하시는 오너분들은 뭐 도장 결함의 수준까지는 광택하실 일이 잘 없으시니까, 뭐 이런 페인트 제거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클레이로 제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페인트 다 제거한 모습인데 한번 보세요. 엄청 심하죠? 클레이 패드 데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스크래치들, 이 페인트로 인해서 가려서 안 보였던 이런 스크래치들까지 지금 다 도장면에 그대로 표출이 다 되다 보니까 도장면이 그냥 엄청 심각해 보입니다. 이래서 제가 좀 전에 그 일반 오너분들, 취미로 디테일링 하시는 분들은 절대 클레이바를 쓰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입니다. 지금처럼 도장면이 이렇게 완전 그냥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스크래치 엄청 많죠? 여기다 클레이바 데미지, 그리고 기존에 페인트로 인해서 숨어 있던 그런 스크래치들입니다. 아, 엄청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본넷도 화려한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본넷도 마무리가 다 됐고, 핸다, 문짝, 전체다. 일단 페인트 제거는 1차적으로 다 끝났고요. 이제는 폴리싱을 할 겁니다. 이제 폴리싱을 해서 지금 보이는 이런 자글자글한 스크래치들 싹 제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. 일단 폴리싱 하고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
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기존에 이제 페인트 있던 것들 깨끗하게 제거해 가지고 요렇게 봤을 때는 아주 깨끗하죠. 근데 이제 세미광택은 아주 굵은 스크래치 같은 거는 사실상 제거를 다 안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스크래치가 조금 있습니다. 이것도 영상 보시고 30만원짜리 광택만 해도 깨끗하네 라고 오해하실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지금 그냥 이렇게 보면 엄청 깨끗해요. 깨끗한데 자세히 보면은 앵글이 안 잡히네. 여기 보면은 요 굵은 스크래치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것들은 세미 폴리싱에서는 제외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 페인트 제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에 있던 패드 데미지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 세차? 풀 디테일링 세차보다는 한층 조금 더 높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색감도 진하게 올라왔고요. 트렁크 쪽이 많이 엉망이었는데 트렁크 쪽도 깨끗하게 했습니다. 기존에 있던 스크래치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는 하진 않았지만 잔수월 그리고 잔수월보다 조금 더 깊은 정도의 수준들은 다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거를 지금 쭉 해드렸고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미 광택을 하면 작업 시간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그 정도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감을 올리고 도장면을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본넷이 원래 기존에 엄청 안 좋았었잖아요, 그죠? 그 정도면 30만 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광이 많이 나서 빛 때문에 이렇게 스크래치 같은 게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아예 없진 않아요. 그리고 뭐 까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사이드미러 이런 데는 제가 붓터치로 이렇게 다 터치를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상태는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오랜만에 광택 하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